모차르트. 오스트리아 최고의 상품은 모차르트예요. 예, 모차르트 동상인데 이 동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모차르트 그 자체죠. 예. 오스트리아 문화 상품 중에서 모차르트만큼 수익을 많이 올려주는 것도 없고 또 모차르트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음악의 최고의 정점은 베토벤이라고 하지만 그냥 모차르트예요. 예, 모차르트 음악은 뭐 애들도 연주할 수 있지만 그 누구든지 이제 음악적인 실력을 가늠하려면 모차르트 곡을 쳐보라고 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곡이 또 모차르트 곡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모차르트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뭐 1년에 4천억인가? 4천억 이상을 벌어들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한 1조는 벌어들이는 것 같아요. 모차르트 때문에.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려고, 모차르트 초콜릿 사려고, 모차르트 집 생가 투어하려고, 모차르트 살았던 집을 가고 하여튼 뭐 모차르트에 관련된 뭐 티셔츠 사고 컵 하여튼 모차르트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오는 사람도 무지무지 많겠죠. 예. 실제로 뭐 이런 모차르트 탄생지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매년 이제 8월에 짤츠부르크 음악제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모차르트 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짤츠부르크 음악제. 그러니까 유럽 탑 클래스 음악제죠. 뭐 3대 음악제 하는데 하여튼 유럽 3대 음악제 하면 다른 나라 도시는 좀 바뀌는데 짤츠부르크는 그대로예요. 예, 비엔나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중심이 돼서 하는데 완벽한 그래서 빈필이 연주하는 걸 들었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가 연주한다 그러면 혹시 제가 삑사리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빈필은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완벽한 너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죠. 북쪽의 로마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짤츠부르크, 소금의 도시죠. 짤츠, 소금, 부르크 성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유럽에서 뭐 살고 싶은 데 있습니까? 누군가가 얘기하죠. 이제 어디 살고 싶은 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짤츠부르크는 살고 싶어. 근데 그림으로 봐선 몰라요. 가보면 그 느낌이 너무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예. 그 성에서 내려다본 거죠. 저 짤짜강이 흐르고요. 그다음 뒤에 이렇게 굉장히 넓은 평원 같은데 이렇게 평화스러운 모습, 알프스가 지나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 그 뮤지컬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1년에 뭐 수십 번 하죠. 사운드 오브 뮤직 배경이 됐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모차르트 도시이기도 하고 그럼 헷갈리죠. 그리고 상인들이 와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골목. 예, 그 상인들이 이렇게 옛날에 무슨 걸 파는지, 뭘 파는지 알리기 위해서 연철로 이렇게 뭐 신발 파는 집이면 신발 만들고 뭐 예? 옷 파는 집은 옷 이렇게 재단하는 가위하고 이렇게 한 간판이 걸려져 있는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리인데 저런 골목 9번지에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습니다. 예. 모차르트는 35살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인 콘스탄체가 두 번째 결혼을 재혼을 하는데 아내인 콘스탄체가 재혼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판사죠, 판사. 그래서 남편한테 모차르트의 그 전기를 좀 써달라 해서 써가지고 판 수익금으로 만든 동상이죠. 예. 자, 모차르트 하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는 곡이 굉장히 많죠. 뭐 마술, 오페라 마술피리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피가로의 결혼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요. 모차르트는 하늘에서 주는 곡을 고속으로 받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곡을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아서 모차르트가 35살을 살았잖아요. 5살 때부터 작곡을 했는데 그러면은 30년 동안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모차르트의 악보를 똑같이 그린다고 하면 그 35년 내에 못한대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 주는 거를 속기로 그냥 음악을 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차르트는 너무 미스테리하고 천진난만하고 신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 곡이 있어요. 모차르트가 죽기 그 2주 전에 만든 곡인데 클라리넷 협주곡입니다. 클라리넷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잘 만들지 않는데 예, 자신한테 사기를 친 사기꾼이 하나 있어요. 모차르트 자신한테 안톤 슈타틀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클라리넷을 너무 잘 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비록 자기한테 사기를 쳤지만 만들어준 게
크레나 협주곡인데 그 2악장 되게 유명해요. 이 곡을 공연장에서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라리넷 주자가 많지 않아요. 클라리넷 주자.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 음악을 이렇게 완벽하게 클라리넷 협주곡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비엔나에 가면 한 9개월 동안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는데 클라리넷 협주곡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왜냐면 그 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클라리넷을 굉장히 잘 이제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분의 소리를 비엔나에 들은 적이 있어요. 와, 아주 그냥 정말 감동이죠. 그래 모차르트 하면은 이제 뭐 멋있게 죽었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구덩이 속에 다섯 명이 묻히는 구덩이 속에 그냥 던져져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죠 지금도. 왼쪽에는 이제 베토벤이고 이제 오른쪽에는 슈베르트입니다. 베토벤의 광팬, 죽을 때 반드시 베토벤 옆에 묻혀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기도 했던, 처음에 묻혀진 자리에서 묘지를 이장했는데도 같은 자리에 있는 그런 베토벤이 이렇게 있습니다.